자, 계속해서요. 대학생들의 풋풋한 인턴 체험기를 들어보는 시간, 거기 어때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기 어때의 주인공은요. 1부부터 함께한 황수찬 학생이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황수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저의 인턴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어서 네.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턴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아마 TV 앞으로 모여서 눈과 귀를 쫑긋하면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턴 경험기를 들어보기 전에요. 그동안 수찬 군은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준비를 했는지 자기소개의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1년간 가족들과 함께 호주에서 살았었고요. 그리고 그 대학교에 올라와서는 저희 글로벌 경영학과의 그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했고 학교에서 밴드부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운이 좋게도 경찰청 홍보실에 근무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들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었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는 저희 AIG 인사부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다양한 또 활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인턴 경험기를 들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G 손해보험에 대한 인턴 경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회사인지 우리 서희 씨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네. 거기 어때와 함께할 기업은요. 황수찬 학생이 다녀온 AIG 손해보험입니다. 네.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954년 AIU 서울 지점으로 한국에 진출한 첫 외국계 보험회사로서 차별화된 보험 상품 및 서비스와 혁신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바탕으로 네. 지난 반세기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예. 또한 한국 시장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탁월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상해, 해외여행, 화재, 해상, 특종보험을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날이 갈수록 또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보험회사들도 참 많고요. 그중에서 AIG 손해보험은 우리에게 좀 친숙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어떤 계기로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아, 네. 저는 그 3학년을 마치고 이제 뭐 인턴 경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막상 들어서 네. 이제 인턴을 구하려고 학교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찾아보던 중에 저희 AIG 인사부에서 인턴을 모집한다는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어서 네,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몇 개 회사나 지원을 한 후에 AIG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 6개, 7개 정도를 지원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연락이 온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AIG였고 보자마자 그냥 붙어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왠지 뭔가 진로를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준비를 했던 학생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왠지 이 회사 생활도 굉장히 착실하게 잘 쓸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스스로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요. 네. 저는 일단 교육팀과 채용팀의 업무를 이제 서포팅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교육팀의 업무로서는 이제 각종 사내외 행사들을 준비하고 뭐 사내 그 인터넷 교육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뭐 보험연수원 같은 그 곳과 직원들의 이제 교육을 맡아서 이제 신청을 하고 했고요. 네. 이제 채용 쪽 팀 업무로서는 면접장을 세팅하고 헤드헌터들과 연락해서 일정을 잡고 직원들의 계약을 갱신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으로 살 때는 그냥 뭐 선배들 얘기만 듣고 교수님들 이야기만 듣다가 직장 생활, 이 조직 생활을 처음 해보니까 느낀 것도 많았죠? 네네. 예. 이제 처음으로 직장인이 돼서 생활을 보니까 회사 내에서의 이제 의사소통 방식이라던가 그런 행동, 작은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정말 많은 일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자연스럽네요. 자, 아무튼 또 다양한 일들을 했겠지만 뭐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테고 또 아주 좋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는데요. 인턴으로 일하면서 먼저 즐거웠던 기억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예. 저 인턴의 말미에 저희 그 교육부 부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난 10년간 퇴사자들의 그런 이력을 분석해가지고 뭐 어떤 성과를 낸 직원들이 언제 이제 어떤 식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예.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이제 많은 동향들과 그런 걸 깨닫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전무님과 상무님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제가 퇴사 후에도 이제 전무님이 사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등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그때가 가장 이제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게 업무 성과가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지금 수찬 학생은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사실 일을 하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 지난 봄에 이제 저희 회사의 창립 기념일로 그 청계천 주변을 직원들이 걸어 다니는 그 워커톤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그 헬륨 풍선을 제가 주문했었는데 그 주문부터 이제 배송까지 이제 제가 다 책임졌는데 이게 막상 행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청계천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그런 풍선을 매달고서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뭐 단체 행위이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풍선들을 하나하나 수거해가지고 사무실로 혼자 쓸쓸하게 아이고. 돌아간 기억이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 혼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렇게 크게 혼나진 않았고요. 그런 거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또 오히려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안 물어냈어요? 회사 돈으로. 농담이었고요. 그래요. 아주 네. 다양한 경험들 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 듣고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이해를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가족적인 분위기, 회사 분위기 맞습니까? 예. 네. 실제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사장님의 경우 외국 영국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사무실을 돌아다니시는데 그럴 때 가끔 이제 인사를 하면서 예. 뭐 스스럼 없이 이렇게 사장님과. 네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도 가끔 잡아주시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권위적이지 않고 좀 수평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수찬 학생이 왠지 이제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는 인상이라서 수찬 학생에게만 이렇게 특별 대우했던 거 아니에요? 전 직원들이 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AIG 손해보험은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네. 외국계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기업 특성이나 문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수평적인 분위기이고요. 금융회사,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권 기업이라서 좀 옷을 딱딱하게 입고 다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비즈니스 캐주얼로 좀 편하게 입고 다녀서 그런 점에서는 좀 자유로웠고요. 네. 뭐 복지나 그런 혜택 같은 부분도 뭐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계 기업에 또 불편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있었어요? 네. 그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본사의 그 방침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에 이제 전자 시스템이나 이런 게 도입되어 있는데 네. IG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뭐 종이로 뭐 서면을 사인을 받고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번거로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살아있는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 들으니까 무척이나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외국계 기업을 학생들이 많이 꼽죠? 워너비 기업으로 많이 꼽고 있죠? 네네. 일단 첫 번째 외국계 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좀 있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물론이죠. 뭐 저 어디 다녀? 그랬더니 뭐 가르망, 오랑시 이런 데 다닙니다. 그러면 한국계 기업이면 뭐야? 중소기업이네 라고 할 텐데 예. 외국계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게 작든 크든 간에 외국계하고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왠지 그런 데 가면 칼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금처럼 좀 합리적인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 권위가 없다 이런 것들이 실력을 좀 인정해주고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외국계 기업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외국계 금융회사만의 또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이 권위가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내가 실력이 조금이라도 딸린다라고 한다면 바로 또 이제 그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저히 실적으로 좀 평가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사람이 다 실력이 좋을 순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부분들이 좀 통용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지가 없어요. 이게 가장 나쁜 점이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임원 그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의 가능성 여부가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임원이라고 했을 때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국계다 보니까 외국에서 직접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 그런 임원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할 때가 많아서 그 위에 그 자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 구조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가 또 이거 안 물어봤네요. 예. AIG 손해보험에서 인턴 하면서 보수가 얼마나 됐는지, 예. 네. 인턴 치고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수준이고요. 오, 네. 네. 그리고 4대 보험과 그리고 건강검진까지 다 제공이 됩니다. 와, 아무래도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예. 특히 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 AIG 인턴 인턴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 요건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임원진들 중에 외국 분들이 계시고 가끔 이제 본사 쪽에서 전화도 걸려고 하기 때문에 네. 영어로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 역시나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갑자기 우울해 보이세요. 네. 아, 심으룩해지네요. 어찌됐건 또 우리 수찬 학생은 또 영어에 대해서 월등한 실력이 있었나 봐요. 네, 조금. 네, 어느 정도? 유년 시절에 네. 또 외국에 살았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궁금한 것들은 어느 정도 여쭤본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최찬 학생들이 가져온 질문들 만나볼 차례입니다. 친구들의 질문 준비했죠? 네, 준비했습니다. 네. 예, AIG 손해보험에 대한 친구들의 궁금증, 지금부터 영상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인사팀은 TO가 적은 것으로 유명한데, 인사와 관련해서 따로 준비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인사팀에 가고 싶다라고 손꼽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인사팀에 가기 위해서, 인사팀의 인턴이 되기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인사팀의 업무가 그 회사 내의 사람들과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면접장에서 강조해 주시면 좋고요. 뭐 각종 교육이나 비용 처리 같은 것도 이제 꼼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좀 강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조금 섬세한 성격을 갖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취업 준비생 박소아입니다. 에라이지 생명의 경우 인사 쪽 채용이 수입보다 경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채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인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 정규직의 전환 비율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경우는 워낙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저희가 공채가 없기 때문에 그 결원이 생기는 대로 이제 그 상시로 채용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인턴을 끝날 때쯤에 뭐 같은 부서에 결원이 생긴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찬 학생의 경우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없었고요. 아쉽네요. 네. 아무튼 뭐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있지만 뭐 정확한 비율은 통계적으로 얘기 힘들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궁금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G 손해보험의 인턴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취업준비생 김진욱입니다. 저는 취업준비생으로서 인사팀 하면 보통 공채가 떠오르는데 이 공채 말고 다른 특별한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사팀 하면은 아무래도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이 공채 때문인 것 같아요. 공채 준비를 분명히 다른 기업에서는 많이 할 텐데 AIG 손해보험은 일단 공채가 없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는 뭐 사내 행사를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네, 예. 달마다 이제 우수 직원을 표창하는 행사들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그런 공지들을 보내고 하는 것들도 제가 생각했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좀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서 힘들었어요? 아니면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공 같은 걸 들고 이제 우수 직원들이 뭐 그 사무실 한 바퀴 도는 그런 행사들을 했었는데 네. 나름 재밌었습니다. 나름 재밌었다. 좋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이시안 대표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게 왜 AIG 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요즘 학생들이 참 인사팀에 관심이 많잖아요. 인사팀의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인사팀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이 기업의 접촉점이 인사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설명회를 해도 인사팀 담당자가 와서 막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게 일단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팀 하면 저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살짝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어둠의 제왕 같은 느낌. 내가 이걸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인사팀에 지원을 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팁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제왕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게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딱 틀이 있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좀 있어 보이는 일보다는 없어 보이는 일. 없어 보인다기보다는 지원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되게 꼼꼼하게 챙겨 하는 일들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에서 내가 좀 이런 성격이다.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성격이다. 지원을 잘할 수 있고 배려심 깊은 성격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게 좋고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꼼꼼한 성격인 것을 이제 아무래도 면접시에나 자기소개서에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험들이 중요한 건데 나는 꼼꼼하다라고 딱 했는데 도저히 그 꼼꼼하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니까 생긴 게 꼼꼼해 보이면 이미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건데 아니면 혹시 그 꼼꼼해가지고 뭐 이득을 받거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꼼꼼한 것을 강조할 만한 어떤 에피소드들을 머릿속에 좀 갖고 있고 자수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로 보여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신의 경험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최찬 학생, 이미 뭐 입사가 확정되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또 AIG 손해보험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또 질문의 시간 가져볼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 굉장히 가슴에 사무치게 들리는데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인턴 경험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입사하게 되거나 혹은 인턴을 경험하게 될 친구들에게 좀 전환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좀 사랑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뭔가 이제 가장 수동적인 그 입장보다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하는 그 태도를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직원들의 기대치도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뭐 생각하는 한에서 뭐 이걸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인 자세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수찬 학생도 취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이시안 대표님에게 취업을 앞두고 이런 점이 내가 진짜 궁금하다. 질문의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잡다하게라도 여러 가지를 해놓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취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것을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네요. 좀 막연한 마음이 드나 봐요.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시안 대표님. 인턴까지 해본 입장에서. 네. 예. 일단 아까 꼼꼼하다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사실 꼼꼼해서 뽑진 않거든요. 게다가 그런 데 지원하는데 나는 굉장히 덜렁대요라고 말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서 그걸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장점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가령 뭐 나는 뭐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보다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보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분석력이 뛰어납니다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것을 생각을 하고요. 남들과 좀 다를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남은 시간에 나의 경험들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도움이 좀 됐나요, 수찬 학생?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네. 이 기세를 몰아서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취업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자기가 지원을 하고 싶은 그 부서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 부서에 가고 싶다면 그 부서와 관련된 인턴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도움이 될지가 최고죠. 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사실 딱 그렇게 정확하게 맞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그러니까 회사는요, 회사 경험을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에 따라서 그게 일단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슬픈 일인 거거든요. 왜 이런 스펙들 같은 것들이 나오는가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대학에서의 어떤 교육들을 잘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대학생을 그대로 뽑았었을 때 회사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팀으로 같이 작업하는 그런 것들 많이 안 해봐서인데 인턴 경험 자체는 물론 그 직무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내가 팀으로 무언가를 해본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인턴에서 이 직무에 대해 내가 굉장히 많은 걸 얻었다라기보다는 회사에서 팀으로 일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다 이것들을 강조하면 되기 때문에요. 너무 꼭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또 취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해봤고요. 어느 분야로 취업 희망하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공기업을 일단 생각하고 공기업. 있는데요. 네. 외국계에서 다녀보니까 외국계도 정말 괜찮은 회사 같아서 네, 이제
닥치는 대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도움됐던 내용들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AIG 손해보험 인턴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조언과 또 응원의 말씀 부탁할게요. 아, 네. 저희는 채용 공고가 이제 따로 올리지 않고 저희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곳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추천 네. 학생과 같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씀 한번 전해 주실까요? 네.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인데요. 이제 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각자 원하시는 직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또 좋은 결과 이뤄내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이야기 전해준 수찬 학생, 멋진 사회인이 되길 저희가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거기 어때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인턴 스토리를 공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구직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 저희는 받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어떤 기업이 거기 어때에 소개될지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시안 대표, 최찬 학생, 황수찬 학생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